네, 디자이너 스피드런. 자, 어떤 원리부터 시작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저는 블루마운틴부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두운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레이맨의 분위기가 어두운 월드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랑 스콥스. 스콥스는 그래도 디자이너의 스콥스는 좀 쉬운 편이에요. 굉장히 시간도 짧고, 근데 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매도 먼저 맞는다는 느낌으로. 자, 디자이너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은 팅을 다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팅은 지금 파란색 팅 모으고 있죠. 저거 100개를 모으는 게 목적이고, 지금 빨간색 팅 왼쪽 아래에 나타나는 빨간색 팅, 저거는 10개를 모으면 보너스가 생기는데, 보너스는 이제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이너를 처음 하는 경우는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고요. 자, 되돌아가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걸 위해서 사진을 찍어놨고요. 하나, 둘, 셋. 이 블루마운틴 첫 번째 맵은 이렇게 그냥 계속 거의 달리기만 하다 끝나요.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녹색 팅을 먹기 시작했는데, 녹색 팅을 다 먹으면 막혀있는 구간이 열립니다. 10개를 먹으면요. 방금 밑에 다리가 놓여 있었죠. 네, 거기가 그런 곳이 열려요. 열리면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죠, 그냥. 여기를 지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레이맨 1도 이제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어려워요. 제 체감상 한두 배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죽고 깨면은 엄청난 실력인 것 같은데, 일부러 죽는 거 빼고요. 일단 뭐제 스피드런의 목적도 그거긴 해요. 기록, 일단은 안 죽고 깨야지 기록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 방금 노란색 팅을 다 먹었죠. 노란색 팅은 10개를 먹으면은 저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같은 곳에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녹색 팅이랑 노란 팅은 또 그것도 필수로 먹어야 돼요. 파란 팅을 다 모으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녹색 팅, 노란 팅은 안 나오는 스테이지도 있어요. 좀 짧은 곳이나 그런 곳은 안 나오고, 여기 같이 긴 스테이지는 거의 필수로 나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좋고요. 터프 클라임. 좀 이렇게 스테이지 이름부터가 막 예사롭지 않죠? 지금 보이는 것 전부 다. 팁탑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다음 거는 디아블로틱 그로스, 뭐 악마의 추격전 이런 뜻이고요.
이 세지는 피를 깎이면 안 좋은데. 일단 바로 직후에 피가 차긴 합니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만 주고. 이게 데미지를 받는 상태에서 하면은 킹이 저 특수 색깔 저 팅은 안 먹어져요 저렇게. 아 깜빡했네. 쓸데없이 한 번을 더 왔다 갔다 하고. 자 끝에 거는 이제 지금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금색을 먹으면은 길이 열리죠. 이 스테이지는 방금 저 구간이 어려워요. 사진사 전으로 저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게 위에 걸 먹고 나면은 밑에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좀 올라가고. 자, 금주먹이기 때문에 한 방에 없어지고요. 저 골렘 같은 경우도 좀 이게 달라요. 금주먹 한 대 날아가는 애가 있고, 쳐도 안 쓰러지는 애가 있고, 좀 달라요. 이제 제일 어려운 스테이지. 팁탑 템페스트. 여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일어서서 먹고 속이고. 그래도 뭐 이 게임 자체는 패턴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많이 해보면 그냥 할 수 있어요. 뒤로 갈 때 그냥 많이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여기가 두 번째 층이죠. 맨 처음에 왔던 데가 1층이고 이거 2층. 2층이랑 4층이 좀 2층이랑 아 잠깐만. 오케이. 잠시만. 2층이랑 4층이 좀 어려워. 자, 여기는 이거 먹고 반드시 되돌아가서 이 층을 먹고 가야 돼요. 저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제 데미지 부터 받아가지고 앞질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이제 위험한 짓 하지 말고요. 자, 2층 클리어. 2층을 클리어 하면은 사진사가 항상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게 좋아요. 3층이죠, 지금? 3층. 속이고. 위에 거 먹고, 위에 거 먹고, 숙이고, 위에 거 먹고, 위에 거 먹고. 자, 조심. 살짝 뛰어서. 아, 나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딱 말하려고 했는데. 죽습니다, 그냥. 아. 저기 맨날 한 번씩 죽어, 저기. 물론 안 죽고 갈 수도 있는데 죽는 게 훨씬 빠르죠. 이게 이제 뭔가 이게 꼬이면은 이게 계속 꼬입니다. 이게 지금도 조금 시간 손해를 꽤 본 것 같은데. 1분 정도, 1분 이상 손해본 것 같은데. 네, 뭔가 이제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침착해야 돼요. 복구가 깔끔하게 복구되진 않아요. 어차피 뭐 죽은 거 죽은 거고.
시간 꽤 걸리죠, 여기까지 오는데. 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이게 히트 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넓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3층 클리어. 사진 찍고요. 이제 4층인데, 4층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는 암기하지 않으면은 좀 깨기 어려워요. 됐다. 4층 거의 클리어 했죠. 이제 마지막 5층인데, 5층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진 안 찍어도 되는데 굳이. 방금 먹은 이제 저기만 조금 까다롭고 뒤로 살짝 가면서 먹어야 되죠. 끝. 5분 걸렸네. 아, 오래 걸렸네요. 1분 정도 더 걸렸네. 자, 그 다음에 디아블로 티컬 풀수트, 악마의 추격전. 아, 여기도 일단 데미지를 안 받고 가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로 거의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안전하게 가면은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끝낼 때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아, 두 개를 맞아버렸네. 이런 게 이제 추격전인데, 아,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여기 다시 와야 돼. 이래서 블루만틴을 처음 하는 거예요. 저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뭐 리셋하기는 조금 싫고. 반드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왼쪽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밑에가 로딩이 안 돼요. 아, 또 아. 여기도 한 1분 손해본 거 아니지? 1분까지는 안 되겠다. 여기가 좀 이제 까다로운 게 이게 우선 치고 올라가는 게. 요거랑 비슷한 시리즈로 레이민 60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블루마운틴이 굉장히 껄끄러워요. 그거 스피드런도 블루마운틴은 좀 삽질을 많이 했는데, 레이민 1도 그렇고 블루마운틴이 항상 껄끄러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 쭉 떨어지고 레디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여기는. 여기 이제 시간 손해가 지금 많이 나고 이럴 때는 그냥 뭐 마음이 조급해지기 쉬운데 그냥 침착해야 됩니다. 손해를 한 이제 기분상 한, 아, 이렇게 침착해야 돼. 이렇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꼬여. 리듬이 다 흐트러져요, 이렇게 막. 좀, 큰 사고가 나면. 사진은 스킵합니다. 왜 스킵하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끝낼 때 좀 편하게 끝내기 위해서. 아, 저거 놓치면 다시 올라가야 돼. 여기서 처음 올라가 보는데, 아, 지금 약간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한 번도 저거 놓쳐본 적 없는데. 백업 시스템이 잘 돼 있네, 그래도. 여기 이 팅 있는 위치에 딱 서 있으면 돼요. 서 있으면서 하나 치고. 빨리 올라가면은 저 구름이 사라져요. 마지막 층이 조금 높죠. 하나 둘 셋. 얘도 사진 스킵하고. 자, 여기 이거를 이제 내려가면서 잡아야 돼. 고공에서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 오케이. 지금 은근히 잘 안 되는 곳인데 한 번에 됐고요. 아까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삽질한 게 영향이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멘탈 빨리 추스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타고. 저구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고 죽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저 구름을 다시 타고 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도 걸리고 까다로워요. 베스트 시간에 비해서 한 1분 30초 정도. 이제 꿈의 숲. 꿈의 숲도 역시 4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지금 한 여기가 이제 그나마 제일 쉬운 곳이에요. 풍선이 많아서 좀 짜증나는데. 꿈의 숲도 두 번째 스테이지랑 여기는 네 번째 스테이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3은 쉽고, 2, 4는, 두 번째는 좀 짜증나게 어렵고, 네 번째는 그냥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앞 스테이지에서 많이 죽으면은, 뒤에 스테이지의 목숨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최대한 안 죽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되게 보면 각 월드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다 어려워요. 좀 까다롭게 만들어놨어. 밑으로 쭉 통과해서 헬리콥터. 음악도 막 템포가 빨라가지고 마음이 급해져요, 이거. 이게 원래 그 뭐지? 고기랑 싸울 때 나오는 음악인가?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 제일 짜증나는데. 위에 있는 팅 저거 빠뜨리지 말고 내려와서 얘를 치고 여기를 잘 가야 되는데, 얘가 출발할 때 같이 출발. 뜨자. 이렇게 엎드려서 통과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위험해. 이 호박을 이용해서 올라가면서 저 위에 걸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먹었죠? 아, 시간 많이 걸렸네. 20초 정도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만 해봅시다. 페이스 자체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이 정도 난이도에서 더 줄이기도 힘든 것 같아. 무난무난한 페이스입니다, 지금. 정글 마녀. 여기는 좀 쉬워요. 이거 아직 뛸수 있나? 위를 반드시 갔다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여기도 이제 일부러 죽기 위해서. 아, 빠졌는데? 아, 팀 설. 아, 아이다, 아이다.
쓸데없이 맞으면 안 되는데. 피가 지금 3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죽을 뻔했네. 아이고 힘들다. 자, 제일 어려운, 이제 제일 진짜로 어려운 스테이지. 디자인에서 진짜 제일 어려운 스테이지. 여기는 진짜 보면 이제 링 사이사이에 장애물이 많고, 요 링 이게 이게 천장이라서 이게 머리가 닿아요 천장에. 레이맨 1의 모스키토 네스트 이런 데랑 비교가 안 되죠. 약간 찝찝하긴 한데 이게 죽는 게 나아요. 약간 이게 불안하긴 한데. 링을 안 놓쳐야 됩니다. 오케이. 잘 통과했네. 아이고, 자, 마지막 사진사. 엎드릴 때도 딱 왼쪽에 거의 딱 걸쳐서 엎드려야죠. 제일 어려운 구간인데, 아, 놓쳤다. 놓친 줄 알았네. 어우, 잘 왔어, 잘 왔어. 훌륭해. 잘 왔어. 이 정도면 잘 왔어. 안 죽고 오기 참 어려운 곳인데, 잘 왔네요. 아우, 서브 2. 자, 그 밴드랜드 여기 그냥 유지기라 돼 있는데. 자,
알레그로 프레스토에서 봤던 그런 스테이지, 그런 느낌의 구간이었고, 여기부터 이제 업그레이드된 되었다고 하시면 그냥 점프키만 누르면 올라갑니다. 그냥 내려가면서 팅안 빠뜨리게 조심하고. 이제 리듬이 좀 달라요. 약간 구간별로 좀 달라요. 이게. 오케이, 다 먹었지? 여기가 조금, 아, 잠깐만. 점프하고 바로 엎드리고, 점프 엎드리고, 점프 엎드리고, 점프 엎드리고.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제일 싫어하는 데 여긴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매달리기 안 돼요, 이게. 이 끝에 매달리는 게안 돼요. 나쁘지 않게 왔다. 오케이, 22개. 속도를 약간 늦춰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쭉 돌아가야 돼, 이게 떨어지면. 이 맵은 첫 번째 스테이지 여기는 죽는 곳은 없어요. 죽는 곳은 없는데. 떨어지면 이렇게 쭉 계속 돌아가야 돼. 끝까지 가서 돌아가야 돼. 뒤로 살짝 돌아서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아, 실패. 팀을 보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남겨놓고요. 뭐가 잘못된 거냐? 15개, 오케이. 자, 여기는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늦었나? 늦게 올라가면 얘가 사라져요. 모든 구간이 미끄럽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베스트가 2분 19초인데 2분 54, 2분 55, 3분 가까이 걸렸네. 목표가 일단 1시간 20분대로 들어오는 게 일단은 목표인데, 첫 번째 목표인데 안 떨어져. 다시 가야 돼. 아까 각 월드의 두 번째 스테이지가 어렵다 했죠. 여기 밴드랜드 두 번째 스테이지죠. 여기 절대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가야 돼. 안전하고 확실하게. 찍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의도한 대로는 안 됐지만, 자, 내려가면서 바로 엎드립니다. 바로 됐어. 여기가 좀 까다로운 구간이고 위로도 올라가야 돼. 킹을 다 먹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돌아야 돼요.
사진 찍고요. 자, 이제 마지막 구간인데. 여기서 녹색을 다 모으고 가야 돼요. 이게 여기서 잘 안 닿더라고 이게. 저기가 돌아갈 때 달리기를 해야 되나? 항상 안 닿더라고. 항상 2초가 저기서. 시간 차이 많이 나진 않는데. 저 위에 막 뭐냐 쟁걸음으로 뭐 뭐라 종종걸음 뭐라고 하지 이거 종종걸음인가 슬금슬금 가느니 그냥 링 잡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 안 닿았다. 미끄럽기 때문에 빨리 가지도 못해요. 자, 뮤직 레슨 대충 5분쯤 앞서있네요. 지난 기록보다 저보다 좀 더 앞서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놓친 거 있나 잘 보면서 기다리고. 아씨. 69, 오케이. 다시 가야 되죠? 51이면 다 먹은 거야. 이런 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아, 진짜 나 이런 거 진짜. 타이밍 딱 안 맞게 만들어놨죠? 아, 저거. 나중에 먹으면 돼. 저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빠뜨린 거죠. 얘가 아까 빠뜨린 거죠. 사진은 저기 특별히 안 찍어도 됩니다. 여기 떨어지기도 쉬운데 복구도 쉬워요. 복구가 금방 되기 때문에. 바로 숙이고, 아, 바로 숙여야 돼.
자, 녹색 팅을 먹어서 문을 열고. 피비보다 더 걸렸네. 자, 여기 은근히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는 밴드랜드 테마인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못 내요. 보면 알겠지만 속도를 못 냅니다. 이거 줄이고 줄이고. 절대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피드런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급하게 가려고 막 모든 구간을 거의 베스트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실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 완주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막 완벽하게 가려고 하면은 절반도 못 가더라고요. 원래가 6개인데 두 개도 클리어가 안 돼요. 구름, 구름, 오케이. 이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처음 시작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태초 마을. 끝났다 이제. 사지사 필요 없긴 한데 보험용으로. 2개 남았죠? 밑에 2개 있어요. 오케이, 잘 끝났다. 여기 골드네. 자, 그 다음 스콥스 케이브로. 케이브라고 하죠, 줄여서 케이브. 여기 좀 쉬워요, 여기는. 그나마 쉬워요. 이걸 조금 더 멀리서. 씨, 더 멀리 가야 되나? 밑에 거 다 할 것 같은데, 멀리서 잡으면 안 닿네.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길을 익히는 게 문제입니다. 길을 익히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은 컨트롤.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똑같은 짧은 구간을 왜두 번이나 가게 만들어놨을까? 여기는 진짜 길을 모르면은 좀 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이제 발판 같은 게 떨어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뭐 그런 거 모르니까. 그리고 다크 주어니. 여기가 좀 뭐 까다롭습니다. 20분 내에 할 수 있으려나? 여기 첫 번째 이 구간이 어렵고, 산 찍고 나면은 조금 수월해요. 주먹을 먹는 게 낫나? 뒤에 생겨요,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빠른 주먹을 먹은 거예요. 이 구간 때문에 느린 주먹으로도 잡히긴 하는데 불안하니까. 둘, 셋, 한 개 더, 한 개 더. 오케이. 아, 결국은 처리해야 되네. 자, 위에 갔다가 40개면 됐어. 40개면 맞아요. 밖에 온 거예요. 안 빠뜨리고 온 거예요. 금주먹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밑으로 가서 먹고. 바위 구간 지나니까 금주먹이 나오네. 자, 여기 피를 많이 깎이기 때문에 효과음이 참. 위에까지 갔다가 와야지 피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피가 생기고 밑에 이팅이 생겨요. 방금 먹은 팅이. 끝났죠. 이거 저기 PB가 왜 많이 나왔냐면은 팅을 하나 빠뜨렸어요. 저거 할 때. 자, 드레이드 케이브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타이밍이 짧죠. 저기 빼고는 쉬워요. 뒤쪽은 쉬워요. 여기 아까 그 디아블로틱 플러스2랑 비슷하게 여기도 추격전인데 잠깐만 여기가 여기 떨어지면 되던가. 여기로 약간 더 앞으로 가야 되네. 정확히 모르겠어. 저게 대강 일단 떨어져 보자 그냥. 정확히 모르겠어. 여기 같은데 여기? 위에 먼저 갔다가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추격전인데 여기 절대 사진사를 점프하면 안 돼요. 사진사 쪽에 팅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냥 한 대씩 맞고 갑니다. 구름을 안 타고 저기 닿긴 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자. 이제 피가 없기 때문에 점프를 안 합니다. 점프하면 위에 저거 닿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진 찍지 마. 가자. 뒤에는 위험한 구간은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이 구간밖에 없어요. 여기 일단 위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죽는 구간 없어요. 풍선이 많을 뿐이지. 까지 왔는데 안 끝나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아, 여기서 많이 줄어드네. 10분 가까이. Dire Darks. 여기도 그냥 무난해요. 반드시 매달려서 피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찍고 가자. 굉장히 짧게 끝나요. 여기는 간단하게 끝나요. 아,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여기서. 아, 저거는 잠깐만. 여기 이제 놓쳤다. 내려오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처음 할때 정말 어려웠는데, 이 구간. 혹시 이런 곳이 있나 싶었는데. 그냥 통과되죠, 그냥. 그리고 먹으면서 끝. 재밌어. 나 이게 너무 좋아. 먹으면서 끝나는 거. 자, 이제 월드 2개 남았습니다. 사진의 도시랑 캔디 샤토. 자, 5 도어스는 이제 문이 5개란 뜻인데, 얘를 기준으로 구역이 5개예요. 그래서 5 도어스.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자. 사진의 도시는 피 관리를, 피가 아니라 목숨 관리를 잘해야 돼. 이게 이제 같은 월드에서는 뒤로 갈수록 이게 뒤로 가면서 이게 그 유지가 돼요. 앞에서 많이 죽으면은 여길 만약에 3개로 통과하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를 3개로 해야 돼요. 거기서 또 2개를 더 죽으면은 그 다음 스테이지 또 하나로 해야 되고. 여기는 어차피 몇번 죽기는 할 거예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몇번 죽을 건데, 최대한 이제 실수로 죽는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귀찮아져 되게. 자, 그 다음에 이쪽. 이게 또 열리는 순서가 딱 있어가지고, 지금 도는 이 순서 아니면은 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일부러 죽어야 돼. 여기 또 와야 돼요. 아까 없던 게 여기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돌아가고, 지금은 죽는 게 손해겠죠. 피를 세 개를 깎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죽는 게 빠릅니다. 여기 저 구간 통과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는 다시 한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이 팅을 먹고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이고요. 내려가면서, 오케이. 내려가면서 저거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맞나? 속도가 맞아야 되네. 아, 속도 안 맞을 것 같더라. 금방 다시 오는데, 아, 쓸데없이 지금 목숨 하나를 더 잃어가지고 조금. 4개나 죽었네, 여기서. 원래는 이제 죽는 게 3번이에요. 입으로 죽는 거 3번인데. 이건 이제 이걸로 통과를 해야 돼, 끝까지. 이 하나가 이제 계속 갑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굉장히 껄끄러운데. 여기를 안 죽고 깰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신 없어요. 여기 만약에 죽고 깬다 그러면은, 여기를 죽고 깨면은 이제 0개로 계속 가야 돼. 사제의 도시, 세 번째는 쉬워요. 세 번째는 쉽고, 여기도 네 번째가 어려운데, 네 번째가 아까 그 블루먼틴, 구름 타고 막 이동하는, 구름 타고 막 가는, 통과하는 약간 그런 컨셉의 스테이지가 하나 있어요.
네번째 스테이지가 그런 컨셉인데 최대한 죽지 최대한 안죽게 조심하고 여기 이제 다른 스피드런 영상 보면은 이렇게 안하고요 저쪽 가서 커져가지고 다시 오거든요 그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편한 방법으로 커져서 오는 게 더 빠른지 모르겠다 사실 작은 레이맨이 좀 느리긴 해 안 죽고 깰 것 같네. 이쪽 거 다 먹으면 끝이죠. 오케이.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레이전 마니아. 이레이전 마니아. 아까 정글 마니아라는 스테이지 있었죠. 거기랑 비슷해요. 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신 시간 많이 걸리고 거기랑 음악도 똑같아요 배경음악도 똑같아요 먹어라 이런 게 많아 귀찮은 이런 게 많아요 여기는 그냥 달리면 됩니다. 못 잡아요, 달리면. 라이브가 0이면은 되게 쫄릴 텐데, 그나마 한계가 있어서 다행이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뛰면 뛰게 점프하면 돼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이 작은 레이맨이 좀 컨트롤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많이 컨트롤하던 그게 캐릭이 아니라가지고 이 맵은 진짜 암기 맵입니다.
순서랑 뭐 순서 같은 게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얘도 사이클이 안 맞거든요. 한번 먹고 기다려야 돼. 이제 이쪽 순서인데, 일단 큰 채로, 큰 레이맨으로, 얘거 먹고, 이쪽을 갔다가, 문을 열어가지고, 작아졌다가, 얘를 먹고, 다시 커져가지고, 돌아와서, 밑에 거 먹고, 다시 작아져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거 먹고, 이두개 챙기고, 다시 돌아 나와서, 이제 뭐 뭔가 열린 소리가 났죠? 왼쪽으로 가서 커진 다음에 다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알수 있죠. 여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게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 안 되면 이제 이쪽 가서 발판을 만들면 돼요. 어렵지 않죠.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야. 자, 틱택토. 그 아까 킵탑 템페스트랑 비슷한 곳입니다. 길을 암기하지 않으면 깰 수가 없는 피를 먹으면서 점프를. 자, 내려가서 근데 아, 이상하다. 공간이 되게 좁아요. 저거 살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나마 여기도 목숨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하나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나마 편하게 하고 있는 거지. 연기였으면 진짜. 살짝 점프. 이게 디자이너 이쪽은 콜렉터 시리즈는 헬리콥터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헬리콥터도 잘 써야 돼요. 여기서 꿀팁. 여기 사진을 여기서 다시 찍어요. 죽으면 이제 저기로 다시 오면 되니까, 가까우니까. 이 직전에 찍은 데는 뭐 알죠? 다시 쭉저 구간을 다시 와야 되는데 저긴 가까우니까. 하나, 두 개. 이제 위에 올라타고. 여기는 밑에, 이 밑에는 다음에 바로 죽어요. 그냥 점프하다가 저 위에 닿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기도 조금 피해가지고 점프하고. 저 가시는 바로 그냥 떨어지면 즉사입니다. 하나, 둘. 아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걸안 먹었으면 여기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어놨죠. 이것만 먹고 돌아오고. 끝. 다행히 안 죽고 끝났네. 됐어. 이제 캔디 자토 가면 돼요. 20분 뒤에 나올 것 같다. 큰 실수만 안 하면.
나는 레이맨 일할 때부터 얘가 너무 싫었어. 어떤 사람은 이거 그냥 별로 안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레이맨. 근데 제가 이제 따라온 속도 자체가 레이맨 1에 비해서는 좀 간격이 넓어요.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에요. 죽었다, 죽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할까, 이거? 다시 합시다. 아이. 왜냐면 이게, 목숨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 두 번이나 죽어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아, 나 이거 왜 죽어가지고. 난 다시 하면은 1분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목숨 3개로 해보는 것 쪽을 선택했습니다. 아씨. 이게 약해, 내가 이게. 여긴 죽으면 안 되는데. 진짜 죽을 구간은 여기거든요. 이쪽이 이제 위험하거든요. 천천히 가자. 돌 데렸다가. 쟤는 사라지고요, 이제. 이제 그 레이맨 1에서처럼 키가 막 바뀌고 그래요. 먹어야 되겠고. 아씨, 겁나 헷갈리네.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냐. 근데 맞고. 다 끝났어요. 여기 끝이에요, 이제. 아, 시간 많이 걸렸네. 다시 했으면 더 걸렸을 건데. 자, 크레이지 캔디. 제일 싫어하는 곳인데. 여기보다 짜증나죠? 보험용으로 찍어두고. 원래 쟤를 찍은 다음에, 앞에서 안 죽었으면은 찍은 다음에, 여기도 그냥 일부러 죽고 갈 건데, 지금은 이제 약간 지금, 라이프소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무조건 천천히 가야 돼요, 여기.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착지할 때 수직으로 착지. 대각선으로 착지하면은 앞으로 밀려요. 방금 이제 저기만 좀 조심하면은 뒤쪽은 그냥 취소. 오, 살았다. 뒤쪽은 그냥 길이 좀멀 뿐이지. 길이 굉장히 멀어요. 이 세제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가. 여기 이제 좀 조심해야 돼, 여기.
멈추고 멈추고 구름 생길 때 전속력으로 이런 거 겁나는 게 이제 뭔가 빠뜨리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불안감이 좀 있죠. 팀 개수를 여기가 40개던가 여기 끝나면은 맞는 것 같아. 좀 이런 특징적인 숫자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조금 하나 놓쳤죠 지금. 디자이너가 아 빠질 뻔했다. 스테이지 구성도 어려운 데다가 팀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끝을 못 맺겠다. 말을 끝내려고 하면은 끝? 나쁘지 않다. 다음 뭐지? 이거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잠깐만. 여기가 일부러 죽어야 되는 곳이 좀 있어요. 일부러 안 죽어도 되는데 시간 차이가 일부러 죽는 게 훨씬 빠른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맞고 안 맞네. 여기 이제 통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고 그리고 죽는 게 더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하나 죽고요. 아직도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두 개면 충분해. 여기 너무 달리지 말고요. 일단 멈춰가지고 내려가서 이 세 번째 맵은 세 번째 스테이지는 지금 이 구간이 어려워요. 지금 이 구간이 제일 어렵고 뭔가 빠뜨리기 쉽고 죽기 쉬운 곳이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아 다시 솔직히 여기는 맵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특징적인 막 어려운 데가 있으면 기억이 날 건데 찍고 갈까? 저 사진사 저 안쪽에 팅이 안 했었죠. 디자이너 이런 유 게임 할 때는 이런 버전 할 때는 사진사 같은 거 점프를 하면 안 돼요. 저한테 숨겨놓기 때문에. 자 금색을 다 먹으니까 이제 풍선이 또 열리죠. 여기는 이제 좀 스테이지가 길긴 한데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고 위험한 구간은 없었던 것 같지. 쭉 빠지고요. 자 여기 보험을 하나 찍어놓습니다. 주먹 부스터를 쓰고 가야 돼. 그냥 뛰면은 잘 안 닿아요. 갈 때도 죽는 게 조금 편하긴 한데 갈 때도 이제 주먹 부스터 쓰고요. 자 이제 이 풍선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긴 풍선 구간. 제일 길진 않네. 제일 긴 것 같은데 제가 자
녹아야 됩니다, 여기. 그래, 두 번 가야 되니까 제일 길다고 칩시다. 아까 꿈의 숲에 나왔던 것도 긴데, 자, 여기 지나면 끝이에요. 여기 끝입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이네. 잘하면은 25분 컷은 안 되겠다. 25분 대에는 가능하겠는데 25분 컷은 안 되겠네. 24분 대는 안 되겠네. 와, 뭔가 말하면서 하니까 금방 오긴 하네. 자, 얘는 처리하고 가는 게 좋아요. 저런 거 괜히 그냥 무시하고 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 여기는 왼쪽에 한번 매달리고 오른쪽에 한번 매달리고. 링은 맨 위에 걸 잡아요. 밑에 거는 그냥 저 뭐냐 보조용으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올라가서 일단 오른쪽으로 한번 뛴 다음에 요거 먹고 숙여서 자 사진을 찍고요. 이제 이런 데는 안 뛰는 게 좋아요.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줄일 게 아니면 팅을 따라서 딱 보고 있다가 팅 따라서 하나도 안 빠뜨렸죠. 안 빠뜨렸으면 이제 됐어. 다 끝났어요 여기는. 자 마지막 어려운 구간이 하나 있는데 이게 팅을 먹고요. 자 이걸 가야 돼. 죽으면 좀 귀찮아져요. 돌아야 돼가지고. 자 먹고 죽으면 돼. 19개 남았죠. 19개 남은 상태에서 죽으면 돼. 그냥 돌아갈 필요 없어요. 사진 찍어놨기 때문에. 자 한번 더 매달리고. 자 다 왔다 이제. 이거 매달려서 올라가고. 25분 되네. 끝. 아 8초가 조금 아깝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자, 이렇게 디자인을 끝냈습니다. 기록 한번 볼까요? 뭐 대충 그냥 이런 흐름이었네. 이런 흐름이었고요. 월드 레코드는 1분 1시간 12초. 아 이게 지금 20분대 초반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이제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야, 지난번에 할 때 이건 이 버전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어쩌다 하게 됐네요 다시.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한번 점검 한번 해볼까요? 여기 15초, 1분 8초. 여기 아까 한번 고생했었죠. 죽어가지고.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이 네 번째 거까지 이어지고 여기도 한번 죽고. 여긴 괜찮았잖아. 30초. 뭐 여기는 뭐 밴드랜드 약간 안 좋았고 여긴 괜찮았던 것 같고 이미지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이거 한번 나는 뭐한큰 실수가 한세번 정도 세 군데 정도 있었는데 나머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뭐또 갱신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